국민소득이 향상되고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실내 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인테리어 하나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디자이너 황희준입니다. 예, 인테리어 디자이너란 사람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고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편리하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게 인테리어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기 전 디자이너들은 어떤 콘셉트가 좋을지에 대해서 회의부터 한다고 합니다. 각자의 의견을 내는 디자이너들. 이걸 더 받아보긴 받아봐요. 근데 너무 좀 밝지. 밝은 면도 있고 시트 들어가는데 느낌이 한 번도 아닌 수십 번의 회의를 거쳐야 인테리어 콘셉트가 정해진다고 하는데, 여기서 질문,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미술학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고 그 대학 과정 중에 인테리어 실내 디자인 인테리어 부분하고 그리고 또 환경 디자인 쪽도 있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보는 과정은 아무래도 이제 건축학과나 미대를 나와서 실내 디자이너가 되는 과정이 가장 많고요.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은 공사 현장에서 현장 감독을 맡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현장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표시하시는 거는 뭘 표시하시나요? 경량 목공 기초하기 전에 미리 제가 체크를 먼저 해두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자체가 석고라고. 네, 공구리가 아니라고.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지금. 공구리를 깰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목돌을. 여기 다 석고로 있으니까 여기. 하나씩 꼼꼼히 체크하는 황희준 인테리어 디자이너. 이쪽 건 배관 일로 오고 현장에서는 이론보다 실무 능력이 우선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작업에 대한 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굳이 일을 어렵게 할 것이 쉽게 하자는 거죠. 가장 그 중독성이 강한 게 성취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의 공간에서 유의 공간을 창출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무의 공간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다가 제가 새로 이제 컨셉을 잡고 디자인을 하고 또 스케치를 하고 설계 과정을 거치고 또 클라이언트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서 모든 이제 작업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냈다는 그 끝나고 나서의 성취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3, 4년에 한 번씩은 바뀐다는 인테리어. 하지만 황희준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11년 동안 그대로 운영된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고객이 세월이 흐른 후 다시 인테리어를 맡긴 순간 보람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일단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의 본인의 이제 그 느낌이 똑같을 수는 없는 거여서 자란 환경도 틀리고 성장 과정도 틀리기 때문에 그 똑같은 느낌을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 모든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부분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또 디자인을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요즘 경기 침체다 뭐다 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하던데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겠죠? 그래도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힘을 얻을 수 있는 전망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이제 판단을 했을 때는 다들 이제 좀 틀린 부분이 있겠지만 전망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그 현재의 트렌드에 맞춰서 좀 더 발전된 디자인을 뽑아낼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전망은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도 그렇지만은 디자인에 대한 감각도 많이 늘어나는 상태고 그리고 현재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좀 더 이제 예쁜 디자인, 좀 더 기능적인 디자인, 자기한테 더 잘 맞는 디자인을 찾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노력을 꾸준히 한다고 그러면은 전망은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된다는 건 행복한 일이라고 말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황희준. 그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학생들이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뭐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 꾸준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자료 수집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디자이너 감각도 키우고 또 해외에 나가서 많은 경험도 해보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자기가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바탕이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